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레벨링 베이스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포토그래퍼 K1 유니버설 레벨링 베이스 헤드 이 제품이고요. 레벨링 베이스라 함은 일단은 그냥 삼각대를 사용하고 비디오 헤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비디오 헤드 같은 경우에는 좌우 패닝이랑 상하 틸트 말고는 조금 구도 잡기가 애매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레벨링 베이스고 거기 그것만 비단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일반 평지에서만 촬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뭐 비포장도로 길이라든지 아니면 산중에서 촬영을 하든 그렇게 할 때는 그 장비를 어떻게 해가지고 수평 맞추기 되게 애매할 경우에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 수평을 좀 맞추게 좀 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레벨링 베이스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시 어댑터가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상단부에 하나, 하단부에 하나 제공이 돼요. 거기 말은 이제 삼각대에 바로 장착을 할 때는 8분의 30 연결부니까 부시 어댑터가 필요 없으니까 빼고 그냥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레벨링 베이스 위치를 밑에다 말고 위에다 두고 싶다. 그래도 위에 두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부시 어댑터를 끼워서 4분의 1인치 연결부로 만들어 가지고 장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간단해요. 구조는 보면은 이제 상단부에 수평계가 두 개가 있고요. 각도 조절 레버가 이게 있어요. 이 레버를 풀면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하신데 각도 조절은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일단 한번 장착을 해서 어떻게 실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각대에 바로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부시 어댑터를 뺄게요. 이렇게 부시 어댑터를 빼고요.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런 비디오 헤드를 올려줍니다. 비디오 헤드는 거의 하단부가 8분의 3인치이기 때문에 부시 어댑터를 따로 뺄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디오 헤드라는 게 자체가 일단 좌우 패닝 그리고 상하 틸트 이렇게 되고 뭐 세로 촬영까지는 하긴 하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구도 변경이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레벨링 베이스를 살짝 풀어서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다르게 좀 각도를 잡아서 촬영을 할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미세하게 조절하는 거는 살짝만 풀어가지고 조금씩만 돌려주면 각도 조절이 미세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되게 간편하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하시거나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레벨링 베이스를 좀 많이 끼워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 재질 자체가 풀메탈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도 나왔고 상단부에는 아까 안 보여드렸었는데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장착하시더라도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 요즘 어려우면은 잘안 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토그래퍼 K1 유니버셜 레벨링 베이스 헤드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신가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